인사드리자. 둘, 셋. 패스트 보이즈 안녕하세요. 도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보이즈 김선혜입니다. 광합성 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보이즈 막내제 에너지. 어? 에릭 씨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오늘? 아, 제 성격이 원래 이런데요. 네. 야오 야오. 제가 또 큐브를 또 1분 안에 맞출 수 있잖아요. 라수제비 먹고 싶다. 아 라수제비 먹고 싶다.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이거든요. 헝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헝아들. 헝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여 먹거든요. 아 그리고 또 더비 어제 제가 또 쪽파에서 잠들었는데 선우가 안 깨워주고. 아 맞다. 그리고 더비 뉴형이랑 어제 제가 막 애교 부렸는데 막 싸운다. 아 맞다. 그리고 더비 그리고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이죠? 아 4월 1일.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큐브 나와주세요. 맞추고 있잖아. 여러분 어제 제가 올린 선우야를 보셨어요? 아, 선우 특징을 모르겠네. 선우 특징. 아 그리고 제가 또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어서 처음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다음번에 만약에 상태가 좋아져서 팬싸를 한다면 또 앨범 또 사서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려고요. 네. 저 요즘에 곡 작업 중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더비에게 또 들려줄 곡을 작업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또 뭐지? 아 맞다 더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좋죠.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언제까지 막? 아이 큐브가 이상하네. 역시 아니 큐브는 핑계 변명.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어제 또 말 어? 네 지가 내 핸드폰 아 아 신발끈 또 풀렸어. 아 돌아. 야 이거 좀 맞춰라. 각 좀 이렇게 맞추고 각 이렇게 맞추고 양발 딱 내려놓고 딱딱 가만히 있어.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놔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아, 답답해. 교복도 어? 단추 다 친구고 다 단추 다 잠그고 조끼까지 다 입고 어? 이렇게 딱 다 차려입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단추 막 두 개씩 풀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학생이니? 학생이야? 아 일어나 보세요. 싫어요. 교복 바지 요즘 트렌드인가요?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반신은 공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언제? 어쨌든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뭐지? 또 어제 그럼 김선우고 머리 이렇게 만지면 김선우잖아. 제가 내리 똑같이 따라해볼까요? 저 선우 에릭은 제가 하나 특징을 알아요. 에릭이 아니라 저죠. 저는 특징을 하나 아는데 저는 항상 거울 볼 때 제 눈썹을 이렇게 만들고 선우 저는요 거울 볼 때 약간 머리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가운데 머리 좀 약간 해주고 사진 셀카 찍을 때 약간 입술을 쭉 내밀고 약간 저는 셀카보다 영상 찍는 걸 좋아합니다. 더비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더비. 진짜. 아 학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지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많이 하고 학교가도 되게 먼데 그래서 가끔 그냥 못 갈 때도 있고 네 늦게 일어나서 항상 제가 알람을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듣고 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깨우려고 제가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엄마가 해외에서 뭐 얼마였지? 뭐 어쨌든 되게 비싼 알람도 사줘갖고 그 침대에서 붙여서 항상 저 말고 저는 이제 푹 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를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시스템 트릭들을 제가 그렇게 설치를 해놔서 매일 그렇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우리 영재 너무 귀엽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귀여워. 아니야 난 귀엽지 않아. 난 되게 이거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반성하고 있어. 내 자신을 한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시도 때 없이 내 핸드폰이 막 알람 울려서 막 레슨 도중에 핸드폰 100번 들어가지고 알람 끌 때마다 좀 미안하긴 했어. 근데 그거는 뭐 그건 귀여워. 왜냐면 나는 아 귀여워? 그건 귀엽다고 생각해. 고마워 영재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어쨌든 내가 소고기 출신이지만 나는 한림 교복이 훨씬 더 예쁘고 한림에 대한 자부심이 더 너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서공회 학생으로서 한림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교복이 굉장히 부러워. 왜냐면 한림 교복이 난 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해줘도 진짜 고마운 게 우리 모교 나도 사실 에리가 너 보면서 이 교복이 진짜 잘 어울리고 서공회 교복이 진짜 짱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왜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 너무 아니, 부러워. 아니야 그거는 너무 겸손한 너의 말인 것 같고 그냥 나는 한림 교복이 제일 예뻐. 나는 서공예 교복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 아니야 서공예 교복도 예쁜데 나는 한림 교복이 더 내 취향인 것 같더라고. 아니 한림도 예쁜데 나는 이게 더 내 취향인 것 같아. 뭔가 병아리 같고 귀엽잖아. 그래 딱 너 같아. 그래도 뭔가 좀 시크해 보이고 댄디해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이 난다. 근데 이거 작아. 어깨가 너무 넓어서 그런가? 난 작은지도 몰랐네. 작아. 잘못 세탁한 거 아닐까? 작아. 사실 이게 내 교복이 아니거든. 알고 있어. 빌려준 친구야 고맙다. 보고 있니? 감사합니다. 에릭이가 선우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아니요 엊그제부터 계속 교복을 구해야 된다 막상 교복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구해갖고 오늘 또 이렇게 다 구해갖고 왔답니다. 근데 에릭 난 그래도 진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또 더비를 위해 이런 브이앱을 하려고 또 교복까지 구해주고 할린 교복까지 구해주고 에릭아 넌 진짜 짱인 것 같아. 아니야. 역시 효자돌. 그래도 너는 효자돌이야 에리가. 아니야 선우야 너가 더 효자돌이야. 아 진짜? 너가 더 효자돌이야. 아, 나는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에릭이가 조금 더 효자돌인 것 같아. 아 나도 물론 효자돌이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불러주시고 한데 나는 선우 네가 좀 더 나는 아직 더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을 나 에릭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가주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얻는 게 맞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항상 선우 너한테 고맙고 또 교복도 어쨌든 이렇게 구해진 것도 선우 다 너 덕분이잖아. 그렇잖아. 아니지. 아니 어쨌든 에릭은 이제 며칠 전부터 한림 교복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너가 노력은 했잖아. 주변 한림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근데 나 에릭은 구하지 못했는데 선우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연락하라고 전화하고 나 에릭이가 살짝 귀찮게도 했지만 맞아 너 선우가 조금 귀찮았어. 그래 너 선우가 잘 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줘서 이렇게 팬분들께 재밌는 만우절 이렇게 또 이벤트도 그리고 선우야 넥타이 너무 내렸다. 무슨 넥타이 너무 내렸어. 아 진짜? 나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나? 그 정도 아니면 아예 없어졌었지. 그치?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아 보통 이렇게 다니지 않니? 아 다니잖아 내가. 아니야. 그거까지는 아니었던 거 아니야? 어. 어쨌든 나도 잃어버린 입장이어서 아 너도 잃어버린 입장이었을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왜냐면 교복이 굉장히 또 고가기도 하고 너무 예쁜 디자인이잖니. 그렇지. 아플 것 같아. 너가 이쯤에서는 댓글 한번 읽어볼까? 그럴까? 내가 너무 멀리 있었나? 한림 교복 누구 거냐고요? 아 한림 교복은 제 친구 거예요. 친구야 보고 있니? 너 근데 큐브 아직도 안 맞췄어 영재야? 혹시 감 떨어졌니? 아니야 나는 항상 1분 안에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못 지키긴 해. 아 진짜? 오 아니 나 예전엔 진짜 잘했었거든. 아 진짜? 그래서 막 40초에도 맞추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새는 살짝 힘든 것 같더라고. 내가 사실 너 큐 맞추는 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나도 몰래 배웠거든? 내가 한번 1분 안에 맞춰볼까? 그래 해봐. 자 맞춰볼게. 자 너가 자 초를 세 영재야. VM 초를 셀게. 그래. 자 지금 11분 35초거든? 11분 40초부터 시작할게. 땡! 어 긴장했다. 어떻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 어 나 너 보는 거 너 하는 거 보고 배웠는데 나도 너처럼 하고 싶어. 에리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주부를 잘할 수 있어? 너 되게 손이 빠르다. 내가 성이 손씨잖아. 아 아니구나. 너 손이 손아 나 김선우야 나. 지금 몇 분 됐어? 지금 40초 지났어. 1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못 맞추려나? 4초. 오 1분 4초. 오. 내가 너보다 잘한다 에리가. 그래도 역시 선우 너가 머리가 원래 좀 똑똑하고 용리해서 그런지 아이, 나보다 야, 잘하네. 너가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너가 나보다 더 똑똑하잖아. 아니야. 왜냐면 선우라는 애가 난 굉장히 똑똑하고 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잘 따라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벌써 나 손영재보다 똑똑해져 버렸네. 그건 인정한다. 아이고 친구로서 그건 진짜 인정한다. 근데 나 잠깐만 너 몇 기야? 너 무슨 과 몇 기냐고? 까먹었어. 넌 무슨 과 몇 기야? 난 실용무용과 6기잖아. 어? 9기 아니었어? 맞다. 아 6. 6. 어. 아 어. 거꾸로는 만우절이니까. 아 만우절이니까 9를 어. 6으로 이렇게 그치,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한 번 더 뒤집어서 아. 하는 거지. 너는 나 실용 음악과 5기. 야 나 7기 아니었냐? 아 7기. 오지 네 7기 오 잘못 말한 거였어 7.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 어쨌든 선우가 나는... 원래 말 안 듣는 거 잘하잖아.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실용 음악과 맞지 나 실용, 선우? 어 실용 음악과 맞지. 난 실용 무용과 맞지? 어 맞아. 어 최근에 졸업했잖아. 어 맞아 최근에 졸업을 했었고 어쨌든 나는 항상 선우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뭐? 어쨌든 나는 너보다 너랑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 12월 21일생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너는 4월 12일생이잖아. 그럼 8개월 차이나 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별로 차이가 안 나구나. 아니 나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 손영재는 너 선우한테 좀 형 노 대접? 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주려고 해. 왜냐면 진짜 근데 영재야 그런 마음은 진짜 너가 역시 된 아이다. 착한데 나 진짜 그런 거 없어. 나 선우는
형 동생 그런 거 없이 같은 05년생이니까 친하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게 난 더 좋아.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할게. 난 아, 너를 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최근 들어 영재 너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어, 난 항상 열심히 하지. 내가 좀 선우 내가 좀 작사도 잘하고 좀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에릭이 너 되게 좀 잘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오, 맞아 맞아. 그건 내 자신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캡처 타임 하고 바로 끌까? 그래. 우리가 또 연습하러 가야 되잖아. 맞아. 우리 바빠. 저희 그러면은 캡처 타임 하고. 일단 이거는 일단 좀 단정한 버전. 증명사님처럼. 자. 하나 둘 셋. 자, 선우 버전. 나도 선우 버전으로 해? 아니 아니, 너는 그냥 이렇게 있어.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자, 됐지? 더비분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보러 왔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로드투킹덤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더비들 갈게요 이제. 안녕. 근데 선우 너가 멋있긴 해. 에리가 잘생겼다. 에리가 진짜 잘생겼다. 선우 형. 에리 형 하고 싶습니다. 에리 잘생겼다. 아!